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1패리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단 1승만을 남겨둔 기아 타이거즈. 이 시간 현재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과 코리안 시리즈 5차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장에 한신구 기자 연결해 경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현재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두산의 5회 말 공격이 끝났습니다. 5회 말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의 5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범호 선수가 3회 결정적인 만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회와 2회 좋은 기회를 후속 타 불발로 놓친 기아는 3회 이명기의 내안타로 맞은 1-4-2루 기회에서 용병 버나디나가 중전 안타를 터뜨려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어 최용호의 안타와 나지완의 몸에 맞는 볼로 맞은 2-3-1루에서 이범호가 결정적인 만루 홈런을 터뜨려서 5대0으로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부인했던 용병 투수 액터는 오늘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2회 말 1-4-2-3루 위기도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잡아내며 실점하지 않았고 5회까지 두산 타선을 3발 4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4차전까지 5할이 넘는 타율을 보인 용병 타자 버나디나는 오늘도 선취 타점을 기록하는 등 쾌조의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대로 끝날 경우 기아는 지난 2009년 우승 이후에 8년 만에 전신인 해태와 합쳐서는 타이거즈 통산 11번째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에 오른 11번 모두 정상에 오르며 한국 시리즈 불패라는 영광의 역사도 함께 이어가게 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아를 외치는 관중들의 함성 역시 이곳 잠실 야구장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11번째 우승이란 금자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